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, 이제 선생님. 네. 선생님이 이제 신고 할 때. 네. 선생님도 아예 몰랐잖아요. 저요? 예, 신고, 선생님도 신고서 하실 때. 예, 예. 뭐, 변학대 신났다! 막, 이런, 막, 이렇게. 네. 선생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했어요. 그쵸. 네. 근데 그때 당시 몰랐으니까, 그 좀, 그거의 비하인드 스토리. 아. 좀 알려주세요. 뭐, 제 과거를 퇴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저는 이제 23살에 무당판에 뛰어들어서 24세 정신무당이 됐는데,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사는 환경이 힘들어가지고, 저희 이제 그분의 수발을 좀 1년 동안 들었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무당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영재 교육을 좀 받고 들어간 거고, 근데 이거는 제 이야기보다는 제 제자들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게요. 이제 제 제자들은 제가 이제 온머리 제자가 셋이 있는데, 이 제자들은 정말 무속 세계에 대해서 이 무당판을 하나도 모르던 아이들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신굿을 하는데, 저는 이제 제가 봤던 신굿, 또 제가 했던, 제가 경험을 했던 그 신굿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, 그리고 또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이제 신꾼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거기에서 좀 하나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끼는 게, 막 하다가 뭐 내가 누구다! 내가 누구다! 내가 누구다! 다 이렇게 호명을 진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뭐 군마다 다 이런 신꾼의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, 근데 저는 제가 아는 황희도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, 저희는 이제 뭐 표적을 찾아라, 뭐 이분의 명패를 받아라, 뭐 이런 걸 다 똑같이 해요. 근데 요번에 신꽃을 하면서 제가 참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, 이제 아이가 막 이제 봤다가 솔직히 뭐 일월성신이다, 뭐 옥황상제다 이렇게 호명을 짓지는 않았어요. 근데 해가 보이고 달이 보여요. 아, 뭐 은하수가 보여요. 뭐 흔히 말해 칠성님 호명할 땐 정말 웃겼어요. 애가 아, 그 뭐죠?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뭔데? 그러니까 아, 국자 모양인데요. 일단 나오는 대로 다 제트라고 했으니까. 아, 국자 모양인데 그 하늘에 수놓은 거요. 아, 별자리요. 별자리인데 국자 모양이 보여요. 막 이러는 거예요. 아, 칠성님. 이제 그렇게 이제 판가름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호명을 다 지어드렸는데, 저는 제가 신꽃을, 뭐 제 신꽃은 뭐 쉽게 말해서 제자를 세 명밖에, 온머리 제자는 세 명밖에 두지 않았지만, 이런 신꽃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은, 요즘 시대에는 정말 신꽃 자체가 뭔가 되게 뭐 쉽게 말하면 아싸리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느낄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, 너무 그 신의 명호, 어떻게 보면 명패, 신의 호명을 너무 잘 줘요 사람들이. 내가 뭐 벼락대신이다, 뭐 일월장군이다, 뭐 흔히 말해 뭐 별상이다, 뭐다 뭐 부군 할아버지 부군 할머니, 나 그것도 봤어. 뭐 걸립대감이다 이러면서 말고 들어오시는 거야. 걸립대감이다.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많이 봤는데, 예, 어떻게 저렇게 신 이름을 잘 알지?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. 아니 이제 막 내리시는 분이 건립대감까지 호명을 하셔? 뭐를 하셔? 와, 이거 신 이름을 너무 잘 하시는데? 이러한 퀘스천 마크도 뜨더라고요. 근데 제 자손들, 신자손들을 보면은 정말 뭐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. 뭐 이게 정답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무당 세상에 교과서는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늘 처음에 이제 삼산을 둘 때 말을 하는 게, 니네가 정말 보이는 게 똥이 돼도 말을 하고, 뭐 쉽게 말해 흙이 됐든 바람이 됐든 똥이 됐든 풀리파리가 됐든 뭐 썩어 뭉들어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뭐든지 보이는 대로 다 말을 해라,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은유적으로 말을 막 해요. 쉽게 말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산신님의 표적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, 뭐를 얘기를 할 때도 있고, 뭐 흔히 아는 뭐 옥황상제 표적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, 그리고 빗대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, 정말 하다못해 색깔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, 이거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, 또 흔히 말해 한문을 보는 아이들도 있고, 정말 이게 각양각색으로 보더라고요. 근데 저 또한 내린꽃 때 뭐 잘했다 못했다를 판가름 했을 때 정말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런 기회는 없지만, 근데 제가 진적을 하고 모르라고 하면서도 이제 진적을 할 때에도 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다못해 제가 구슬할 때에도 신이 훅하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,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제가 이 명패를 안다 모른다 이거를 판가름 했을 때, 명패는 주워드린 게 많기 때문에 알기야 하겠죠. 근데 되도록이면 그 명패를 먼저 호명 짓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, 느껴지는 거, 흔히 말해 무슨 소리가 들려요, 뭐가 보여요, 뭐가 보여요. 하다못해 제가 처음 제 이제 할머니를 모실 때에는
이 뭐라 그러죠? 그래 창살이라 그러나요? 그 옛날 문에 보면 창호집 이런 창호집 알려 있는 거 예. 이런 문이 확 열리더니 할머니가 탁 이렇게 계시더니 한 걸음 나오시는 거예요. 근데 참 그때는 멍청했는지 뭐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니까 이 매환잎이 후루룩 떨어지는데 이게 매환지를 몰랐던 거예요, 내가. 그래서 아, 뭐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. 사쿠라가 떨어져요. 막 이랬어. 아, 사쿠라가 막 떨어져요. 할머니가 저 선생님 뒤에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신 거예요. 사쿠라는 무슨 사쿠라냐고, 무슨 일본 할머니냐고. 아, 몰라, 사쿠라예요. 막 이랬거든요. 알고 보니까 이제 매환잎을 제가 사쿠라로 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머니를 호명 지은 적도 있는데, 그리고 또 하나는, 이제,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벼락장군이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이제 네. 그분을 호명 지을 때도 되게 웃겼어요. 막 이제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는 거라 천둥벼락이 막 치고 불이 막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랬을 거야. 이제 기억난다 막 하는데 진적을 막 하면서 막 하는데 할머니를 봤어요. 그러면서 할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왜요? 막 이러시는 거야. 할머니 화덕이래. 화덕 화래 화 불화자가 보여. 화 화장군이래. 무슨 화나셨냐고. 장군님이 무슨 화장군이냐고. 아, 화장군. 다시 받아보라고. 아, 잠시만요. 뭐 봤는데 천둥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. 아니 벼락이 쳐요. 그럼 장군님이 막 말 타고 와. 근데 말이 우렁차. 막 장군님이 눈매가 막 무서워요. 막. 근데 막 불도 보이고요. 막 벼락도 보이고요. 막 그래요. 아, 잘 받으셨다고. 그제서야 이제 오케이를 시켜주시더라고요. 아무튼 막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제재도 있고 뭐가 있고 뭐가 막 그런데. 그러니까 요즘 시대 신굿을 보면은 이게 너무 명패가 탁탁탁 나오는 거야. 무슨 내신이다, 무슨 뭐 할아버지다, 무슨 할머니다. 그게 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. 보면서.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굿당에 가면 이제 신굿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이제 그쵸?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차림에서 왔다 갔다 들으면 너무 그걸 호련하게 잘 말을 하세요. 근데 또 표적은 없어.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시대의 신굿이나 뭐 내가 했던 신굿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굿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저는 참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신을 색깔로 표현했던 거 제자들이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의 행보를 이 신의 그런 모습을 자연에 빗대고 정말 명산 대천에 빗대고 또 하나의 무슨 수채화 그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. 그거에 대해서 내 제자들한테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. 아, 니는 정말 잘 받았다, 잘했다, 잘 해오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흔히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. 흐르는 물에도 신이 있고 정말 한절기 떨어지는 이파리에도 신이 맺혀 있는 거고 또 흐르는 물에 정말 살랑이는 바람 속에 신이 있듯이 그런 거 하나하나하나를 그렇게 자연의 비유를 하고 색감의 비유를 하고 또 이러한 표적들을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. 흔히 말해 정말 뭐 모르겠어요. 다른 선생님들이 신 이름을 말 못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신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. 근데 다만 이러한 신의 이름을 그렇게 빗대서 표현을 하고 또한 이런 신의 형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내 자손들의 신꽃은 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형형색색이니까 각양각색이고 또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촬영 오늘 했던 거에서 신선생의 자질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판가름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신선생의 자질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제 막 받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내리고 삼선 돌 때요. 네. 막 받고 있는데 내가 받은 건 이런 성신이에요. 난 이제 신 이름을 아니까 이런 성신이 딱 보이는 거야. 근데 얘가 어두운데 밝혀주는 거 달인데요. 오 뭐지? 이랬어요. 어 근데요 왜 웃긴 게요 하늘에 왜 달이랑 별이랑 아니 해랑 달이랑 왜 다 같이 떠 있죠? 잘 받았다 잘 받으셨어요 애기 씨 막 이제 이러고 넘어갔거든요. 그런 게 진짜 진정한 후쿠 들어오잖아요. 후쿠 들어오죠. 근데 표현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후쿠 들어오고 이제 제자 되실 분이 이제 네. 받고 있으면 선생님들은 다 같이 느끼죠 이제 어떤 신이 들어오시고 어떤 신이 오시고. 또 이게 허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신행세를 하는구나 이런 걸 다 이제 알게 되죠.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그렇게 비추는 게 되게 아름답다. 왜냐면 저도 1차적으로는 신 명패를 꼭 호명을 지어야 내린 곳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.
근데 아, 네. 그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내리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. 꼭 명패가 중요한 그래 물론 신의 명패도 중요는 하지만 이 명패보다도 이 신을 어떻게 표현하라는지 그런 표현의 방법의 다양성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알게 됐죠. 왜냐면 저도 흔히 말해서 이 큰 가체 큰 머리를 주막집 주모머리라고 비유를 했었으니까 아 그 주모머리 하셨어요 이랬으니까 네.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린 꽃에 대한 정의는 없다. 근데 다만 얼마나 옳은 신 바른 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냐 그게 내린 꽃의 승패가 관련되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 첫 단추가 잘 끼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번 내린 꽃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. 내린 꽃 하시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?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네. 참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. 네.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무당들 눈에도 뭐 보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뭐 계중 계실 거고 근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정말 아름답고 또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내리고 통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 아 신은 정말 위대한 존재고 내가 섬기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냥 나 이번에 또 신고 사시지 않아요? 나 이제 또 준비 중인 자손들이 있죠. 아이들이 있죠. 잘 되시길 바랄게요. 아, 그때는 좀 오세요. 시간이 맞아서 아 내가 서울로 가서 하든가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뭐 놀러 오셔서 아, 그래요? 첫 공수도 받으시고 그럼 되게 좋지 시간 되면 싶어요. 제가 찾아뵐게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. 할게요. 제가 이제 제 자손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신내림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개중에는 뭐 신꽃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뭐 애동제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신선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꼭 대우를 받는 존재 꼭 이 신선생도 모셔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옳고 그름을 판가름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. 근데 다만 신선생을 섬기는 그 이유를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이게 흔히 말해 신이라는 존재는 정말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. 근데 신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잖아요.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존재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 저는 늘 제 제자들한테 나를 대우해줘 예우해줘 이 말이 아니라 너네가 정말 눈에 보이는 존재도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섬기지 못한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.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꼭 내가 뭐 위대하게 모셔 뭐 가는 잎에 뭐 잎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존재도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대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옳은 신의 길을 걷는 신의 제자의 길을 걷는 제자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성수님한테도 내 신선생님한테도 잘해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성수님도 잘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그래서 이번 내린 꽃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걸 느꼈고 또 그 제자가 저한테 하는 걸 봐도 되게 싹싹하게 잘해요. 싹싹하게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크게 불리지 않으실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끝!